환한 미소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 환한 미소 부탁드리겠고, 다시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더나이트는 보컬 파트 참가자 19명입니다. 자, 부지런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서셨나요? 자,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트도 한번 발사하겠습니다. 하트 발사. 조금만 더 붙을까요? 예예. 예. 예, 조금만 더 붙어달라고. 예, 모두 다 담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쪽이 좀 많이 가까워서 잘 안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자유 포즈. 좋습니다. 자, 하트 한 번 더 발사할게요.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네, 좋습니다. 자, 옆에 있으니까 담임질 래퍼가 탄생을 할까요? 언더나이틴의 랩파트 참가자 19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역시나 다이나믹 듀오 분들이 아주 흐뭇한 미소로 반겨주고 계시네요. 내 제자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인사부터 드릴까요? 야,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까워서 안 붙으면은 끝에 이렇게 반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큰일 나요.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자유 포즈 발사. 아, 귀엽습니다. 참 예쁘죠? 자, 이번엔 하트 발사. 걸음걸이에서도 퍼포머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루브 있는 걸음걸이, 스웩 있는 걸음걸이. 언더나인틴의 퍼포먼스 파트 참가자 19명의 소년들입니다. 네, 부지런하게 들어오시고요.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 자, 한 호흡 들이키시고 인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슈퍼주니어 오마주의 느낌이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자유 포즈 발사. 자, 하트 발사. 자,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MC로 언더나인틴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진행을 맡겨주셔서 왜 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언더나인틴에 저도 속하기도 하고 만으로 19살이니까 또 약간 참가자들의 시선에 좀 더 맞춰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디렉터님들이 잘해주시고 또 친구들이 정말 잘해서 저도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보시는 재미가 많은 예능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현 씨였고요. 언더나이트의 MC였습니다. 다음에 소유지 씨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언더나인틴의 보컬 디렉터로 합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10대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할 건데,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았고, 아직까지는 좀 제 나름대로는 마음이 아픈 일도 좀 있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더 즐거운 일들, 재밌는 일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크러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쉬고요. 이번에 언더나인틴 보컬 디렉터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가 사실 처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전에 10대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그런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 정말 친동생들처럼 아껴주면서 열심히
이 원석들을 다듬어준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자 씨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 최자입니다. 이번에 언더19의 웹 디렉터로 참여하게 됐고요. 이 친구들이랑 저희도 이미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개코 씨.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화석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네. 네, 힙합계 암모나이티즈요? 네. 일단 저희도 사실 데뷔가 이제 19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한 만큼 지금 이 아이들이 19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성장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하면 할수록 저희가 방송을 촬영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적이고 재능이 정말 넘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랩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여기 있는 게 놀랐고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를 좀 같이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디렉터 은혁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은혁입니다. 저는 퍼포먼스 팀의 디렉터를 이번에 맡게 됐고요. 언더19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에게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데뷔했을 때 나이가 19살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제 연습생 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옆에서 이제 어떤 선배님들이나 어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주느냐 어떤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그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최대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친구들을 좀 보면서 뭔가 초심을 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한번 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제2의 강단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청률 측면에서 이 친구들이 캐릭터적인 입체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마 시청률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이 넘치는 오디션 프로그램.